Times. 네, 오랜만에 재즈 마스터입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재즈 마스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네. 꺼내면 안 돼. 아, 그런가요? 재즈 마스터는 우리한테 있어서 늘 그 네이밍의 어떤 예. 네 그 썰을 풀 때 진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타죠. 과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왜 망했는지, 왜 아직도 놓지 못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할 수 있는 아메리칸 정말. 프로페셔널 2에서도 나왔어.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놀까? 아, 놀 수 없나 봐. 약간 무슨 뭐 부적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 네. 무슨 이제 그 그냥 뭐 그냥 그 그냥 끈기로 하나 봐요. 네, 이를 악물고. 네, 이를 악물고. 네. 우리가 재즈 마스터는 놀 수 없다. 약간 네, 이런 느낌. 네. 네. 어쨌든 재즈마스터는 지금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에서도 있었고 이걸 2017년도에 저기 했더라고요. 뭐, 아, 5년 됐습니다. 네.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에서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마스터 특유의 서킷이 없었어요. 요거 이게, 네. 이게 리듬 서킷인데 이게 없고 톤 셀렉터, 그 픽업 셀렉터 여기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서킷이 없는 걸로 저희가 그때 네. 했었고요. 그게 2017년이었고 그 다음에 퍼포먼은 2019년도에 있었는데 이거는 169만 원짜리였거든요. 이건 이제 뭐 세션 마스터 이렇게 하고 한 줄평. 재즈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마스터는 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딱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즈 마스터 특유의 네, 서킷이 없는, 네, 없는 모델이었고요. 9.0, 8.5 점수가 나왔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했을 때 그 원래 했었던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에서는 선생님이 칠 수 있게 만든 재즈 마스터 저는 스트라토 마스터에서 8.5, 8.0 이렇게 나왔었네요. 네, 오늘은 칠 수 있게 만들었대. 네, 오늘은 우리 그 특유의 서킷까지 가지고 있는 그 재즈 마스터고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입니다. 264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싸다. Made in USA. 진짜 싸죠. 저희가 오늘 한 4천만 원 차고 오다 보니까 네, 아, 싸게 싸네. 느껴지네요. 네, Made in USA. 전장은 104cm, 무게는 3.9kg, 두께는 40+1mm입니다. 12프렛 뒤뜰에는 77mm고요. 바디는 엘도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딥신에게 슈퍼 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네, 헤드머신은 팬더의 스탠다드 캐스트 쉴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너트는 본넛의 42.8mm 너비, 지판은 메이플 혹은 로즈우드인데 이게 이제 색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 있는 색상은 다크나이트라는 색상이에요. 네, 까만 밤. 네, 다크나이트가 그 로즈우드만 주시네. 그 전사 어둠의 그 기사 아니고 네. 진짜 까만, 아, 까만 밤이에요. 밤. 다크 나이트입니다. 네, 로즈우드 들어가 있고 머큐리가 또 로즈우드고요. 마이애미 블루 색상이 메이플로 네, 제공이 됩니다. 네, 지판공일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톨프렛, 픽업은 V모드 2 싱글 코일 재즈마스터 픽업 두 개 P90인데 이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1에서는 그냥 V모드 1, 네. 네. V모드 싱글 코일 재즈마스터 픽업이었고요. 그게 V모드 2로 바뀌었습니다. 컨트롤은 리드 서킷 컨트롤이 슬라이드 스위치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들어갑니다. 네, 리듬 서킷 컨트롤은 슬라이드 스위치를 위로 해놓고 그러면 이제 썸휠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 톤을 만져주실 수 있어요. 브릿지 재즈마스터 제규어 브릿지 파노라마 트레몰로 시스템입니다. 푸시푸시가 되네요. 어우,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자, 빈티지 톤으로 바꿔주는 거래요. 그렇군요. 네. 네.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듬 서킷 잠깐 들어보고 갈게요. 네. 자, 여기가 볼륨이 되겠고요. 이게 톤이네요. 자, 볼륨. 이 소리 하나예요. 네.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없고, 이제. 이렇게 하면 리드 서킷 요거 이제 이 픽업이 드디어 네, 요, 컨트롤버가 요, 먹습니다. 컨트롤버가 먹어요.
자, 마샬로 복습해 보자. 리듬 서킷. 리드 서킷, 프론트 픽업. 아이고 참 그러네요, 그죠? 네, 쨍글쨍글한 사운드. 쨍글쨍글하고 잘 들어. 자,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 어? 어, 웬일이야. 오, 좋다. 좋습니다. 오, 시원시원하네요. 아니, 이게 저기서 레드락스에서 좀 충격적인 사운드가 나오네요. 아주 마샬 겐에서 충격적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좋다. 좋습니다. 오, 시원시원하네요. 네. 이것도 잘, 이건 원래 잘 먹어요. 저 공간계는. 상당히 시원하네요. 시원하네요. 네. 이게 답이 답단 마스터였는데. 네, 의외성이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 레드락하고 마샬하고 반응이 좋아요. 네, 마샬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왔습니다. 네. 반주 들어볼게요. 예.
좋다. 야. 잘 들어갔습니다. 진짜 의외로 좋은 오늘 사운드. 깔깔 올랐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재즈 빼고 마스터. 아 진짜 영원히 고통받아 이 이름은. 네이밍만큼은 정말 어쩔 수가 없는. 네. 재즈 하시는 분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야. 보고 싶어. 어, 그러니까 정말 재즈 하는 사람이 예. 재즈 마스터로 치면 이제 보고 싶을 정도로. 뭐 저, 재즈 기타리스트 김아무개입니다. 네. 이거 갖고 재즈 마스터를 딱 제가 재즈 기타리스트이기 때문에 예. 재즈 마스터를 씁니다. 이러면서 이거... 치는 거 한번 진짜 봤으면 좋겠다. 한번 보고 싶다 진짜. 하나만 사주십시오. 정말 자기 혼자 재즈 마스터인데 얘가 예. 누가 좀 재즈 기타리스트가 오셔서 저기 구입하신다면 저희가 어떻게서든지 10% 더 깎아드리겠습니다. 장르 인정하시면 네, 장르 네. 인정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포트폴리오 갖고 오시면 10%라도 어떻게 좀 네 근데 오늘은 진짜 뭐 재즈라는 장르를 그냥 떠나서 오늘 진짜 시원시원하고 아, 너무 좋은 사운드 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스쿼드 노려볼게요. 재즈 빼고 마스터 진짜 너무한 거 같아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네.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6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 5점.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의외로 지금 사운드 점수도 29, 30으로 꽤 높게 나왔고요. 유저빌러티, 편의성이 16, 16으로 아주 네, 높은 그렇죠. 게 아까 그 톤의 그 가변성. 가변성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장르의 이 기타를 재즈 빼고 다양한 장르의 이 기타를 활용하시는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타를 진짜 잘 치게 됐어. 내가 기타를 마스터했어. 재즈라고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뭔 마스터 된 거죠. 뭐 마스터 되면 하면 되지. 재즈를 마스터한 사람한테 치라 그러는 건가? 아 그건가 봐. 아 그러니까 재즈를 예. 마스터한 사람이 쳐라. 예.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렇잖아요. 마스터 그렇죠. 그냥 마스터용.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름을 신경 쓰지 않으면 늘 좋은 기타 재즈 마스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버전으로 만나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